이번 시간에는 플라워팟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라워팟은 기본적인 튤립을 그리고 난 뒤에 잔 아래쪽에 로제타 두 줄을 그리는 건데요. 어떻게 하면 이 잔 밑쪽에 로제타 두 개를 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잔을 기울여 주시고 스팀밀크를 에스프레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잔의 바늘 정도를 채웁니다. 가운데보다 살짝 뒤에서 그라탕을 그려주시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를 그려주시면서 세 개를 한꺼번에 마무리합니다. 잔을 돌리시고 피처 쪽으로 기울이시면서 낙차를 신경 쓰면서 로제타 하나 더 그리시고 잔을 이쪽으로 확 돌리시고 잔을 거의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플라워팟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